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풍성한 야식 코너. 잠시만요. 야식 먹고 힘내고 가실게요. 슈키라 화제 코너죠.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 회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줄을 잇고 있는 시청자 가운데 오늘 이분이 뽑히셨습니다.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가천대 언론 영상 광고 학과 4학년 졸업반 이혜원입니다. 저는 야근하는 직장인도 야자하는 고3 수험생도 아니지만 학술제 준비로 그분들 못지않게 계속 밤샘 작업을 하고 있어요. 11월에 있을 학술제는 다큐, 예능 등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저를 포함한 10명의 선후배 동기들 함께하는 예능팀 개그 짜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인간의 조건보다 참신하고 개콘보다 웃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예능팀 야식으로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예능팀이 있어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혜원씨 맞아요? 네, 맞아요. 야, 지금 학술제 준비 중이라고요? 네,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11월에 한다고 들었는데. 네. 아이고, 힘들지 않아요? 아, 좀 힘들긴 한데 다 같이 하니까 괜찮아요. 그렇구나. 아, 이게 지금 목소리에 예능이 좀 있어. 네. 아니, 좀 개그감이 있나 봐요, 혜원 씨가. 네, 지금 모두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 자랑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참. 그럼 예능팀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예능팀에서는 네. 요새 화제 코너인 SNL 코리아를 패러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네, 이제 중요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스포일러도 있고 아무래도 좀 희소성이라 보니까 그래요. 방송에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아유,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그 소재만 들어도 굉장한 또 예능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보통 몇 시까지예요? 저희 이제 네. 아예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할 때도 있고요. 아, 정말? 빨리 가는 사람이 9시 정도에 가는 편이에요. 9시? 아침 9시? 빠른 편이에요. 네. 아침 9시요? 아, 저녁? 네, 저녁 9시. 아, 저녁. 집에 빨리 갈 때 그렇게 가요. 아, 그렇게 가고. 아, 그러면 이제 밤마다 이제 야식도 생각나고 사실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챙겨 네, 먹어야 너무 되는데. 많이 깨져요. 10명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돈 모아서 회비로 하나? 아니면 뭐 용돈으로 사 먹어요? 네. 회비랑 용돈이랑 모아서 하는데 이제 제가 총무인데 이제 자금이 많이 위태롭고 있습니다. 아, 또 이제 또 총무로서 우리 슈키라에 또 사연을 보내 주셨군요. 그러면 저희가 야식을 보내 드릴 텐데 네. 장기 자랑을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예능 팀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 이제 네, 스포일러로 말씀드리자면 하성우 성대모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개사를 해서 오호. 네, 노래를 불러볼 예정입니다. 로고송? 많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혜원 씨랑 다른 친구분이랑 같이 할 거예요? 아, 네, 일단 하성우 성대모사는 네. 한동규라는 친구가 할 거고요. 동규 씨. 그 다음에 강남 스타일은 여기 예능팀이랑 기획팀 모두가 모여서 오. 노래를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하정우입니다. 동규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정우 씨라 그랬어요? 네네네. 아, 예. 성대모사 보여주셔야죠. 네,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작. 정말 똑같으니까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내가 려욱이 진행하는 키스 라디오가 네가 DJ 려욱이가 목소리 좋네 스키가 살아있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네네. 아, 저 동규 씨. 네. 아, 누구 닮긴 했는데 하정우 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 하정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소리 네, 좋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동규 씨? 전 21살이요. 아, 21살 어리구나. 네네. 그래요, 네. 이제 슈키라 로고송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요것도 땡이면 간식 안 갑니다. 아, 이거 땡이에요, 방금? 방금 땡이. 네, 땡이고요. 네, 로고송 한번 가도록. 다른 거 있어요, 네. 동규 씨?
다른 거요? 어, 다른 거 비방용이라서 아까. 아, 그러면 안 되고 방송이니까. 네네네. 그럼 로고송 한번 들어볼게요. 갈게요. 네, 시작. 네네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또 친구들 다 모여 있으니까. 시작. 낮에는 새해 옷 쓰고 사양하는 일정. 커피한 잔에 여유 없는 순간 보다기가. 밤이 오면 편집을 시작하는 우리 그런 심장. 이들 하루 아름다워 우리의 하루 오늘도 hey 밤에 hey hey 아름다워 우리의 하루 오늘도 hey 밤에 hey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아름다 우리 신나살방 대박이야 야 아 감사합니다 와 어 지금 비트박스 누구였어요? 네, 비트박스 여자입니다. 누구였다고요? 네, 저요. 동규입니다. 아, 동규 씨였어요? 네. 야, 네. 동규 씨.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비트박스 좋았어요. 아, 그래요. 혜원 씨 잠깐만 다시 바꿔주실래요? 네, 여보세요? 네, 혜원 양. 네. 간식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야식 넉넉하게 드시라고. 보내드릴 테니까 학술제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우리 시키라. 아, 저희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도 되나요? 아, 그래요.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기획팀 서현준, 김진영, 기대훈, 그 다음에 사진, 주재은, 박병준. 그리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네. 저 기획팀 서현준, 김진경, 구대훈. 영화팀 박병준, 박지환, 사진팀 주재은, 작규팀 김민지, 김다슬, 사진 황상빈, 뉴스 최미연, 예능 김영균 모두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어디요?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예능팀 촬영할 때 장소협 해주신 더 브라운 카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친구들 이름 부르고 끝낼게요. 영진아, 영진아, 슬기야. 그리고. 네. 도경아, 네 우리 모두 졸업반까지 화이팅하고 아이고. 얘들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최영진 꼭 솔로 탈출해라. 아 반갑, 아유 고마워요. 혜원양. 잠깐만요. 네. 할 게 많아. 아, 그리고 저희 12월 네. 29일 날 네. 가천대 영상문화관에서 학습제 하니까 보러 오실 분들은 많이 와주세요. 그래요. 아유 우리 혜원양 전화 연결 고맙고요. 하고 싶은 말 많을 텐데 우리 사연으로 또 남겨주세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이게 전화 상태라서 예,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았는데 청취자 여러분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학술제 예능팀에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우불고기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혜원 양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거 저도 이해가 돼요. 예. 이, 방송 몇 번 된다고 사실 이게 되는 것도 힘들고 하고 싶은 말 많겠죠. 어쨌든 슈키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야식 받고 싶은 분들 슈키라에서 그 신청 사연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블락비의 Very Good.